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투발루. 인구 만여 명의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독립국가로 크고 작은 산호초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나라다.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 가라앉고 있다. 이미 9개의 섬 중에서 2개가 사라졌다. 25 years ago, this island was full of trees. Well, it is a small island, but it has trees on it. And a few years back, it disappeared. 2001년 투발루 정부는 국토 포기를 선언했지만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. 이대로라면 2060년쯤 투발루는 완전히 바다 속에 잠기게 된다고 한다. 인류의 편리한 삶의 대가로 인해 아름다운 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. 지구 온난화 원인 중 90%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. 탄소 등 온실가스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. 지난 2007년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. 하지만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1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다. 문제는 너무 많아지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. 산업혁명 전에 축적된 양이 약 275ppm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85ppm을 넘어섰어요. 전문가들은 450ppm이 넘으면은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가지고 많은 생물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난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30억 톤으로 1990년에 비해 45%나 증가했다. 결국 지구 온도도 계속 상승했다. 산업혁명 이후 140여 년 동안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약 0.6도 올랐고 이 추세라면 50년 안에 2, 3도가 오를 것이라고 한다.